이병환 성주군수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3일 군정 현안을 점검하고 군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날 관운사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1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봉사에 나선 이병환 성주군수는 직접 음식을 대접하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민선 7기에 뿌리고 정성을 다해 길러온 씨앗들이 하나둘씩 소중한 열매가 돼 성주군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취임 초기에 가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더 행복한 성주를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난 6월부터 매일 한두 곳의 민원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소통 행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